1100만원대 커스텀 선행을 해봤는데요. 공간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빡센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한 작업이 3일 정도 걸렸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별성 컴퓨터의 백금지기입니다. 오늘은 1100만원대 커스텀을 해봤는데요. 동관으로 해서 그런지 그렇게 빡센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한 작업이 3일 정도 걸렸는데요. 하면서 와 진짜 이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와 RGB하고 이 수로 구성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거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3열이 총 3개가 들어갔습니다. 밑에 하단에 하나, 상단에 하나, 그 측면에 하나 총 9열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CPU가 스레드리퍼 3970X고요 그래픽카드가 3090 트리오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간 메모리가 16기가가 총 8개 128기가예요 와, XMP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와, TM을 돌려봤는데 한 바퀴가 돌아가는데 30분이 돌아갑니다. 와 30분 넘어가니까 와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커스텀 진행할 때는 여기 들어가는 펌프가 아니라 싸이오닉 펌프로 진행했었는데요. 여기 라디에이터 위에다가 올려서 펌프를 장착했었는데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려고 보니까 간섭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바꿨습니다. 와 이거 바꾸는데 또 폭파하고 다시 하고 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마 조립이 이틀 만에 끝났을 텐데 그거 하는 시간 좀 오래 걸렸습니다. 와 진짜 너무 이쁘네요.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SSD가 시게이트 타이오쿠다 520 2테라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드가 4테라가 들어갔습니다. 파워는 시소닉에 1300W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슬림앤 케이블 보시면은 8플러스 8핀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더미가 있어요. 그냥 볼 땐 모르시겠지만 여기 장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펜을 보시면은 LL 화이트 총 펜이 10개가 들어갔어요. 하단에 3개, 측면에 3개, 상단에 3개, 그리고 후면에 하나입니다. 커맨드 프로가 2개가 들어갔고요. 성능이한테 조금 힘들었지만 그렇게 빡대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냉각수가 흐르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펌프에 나와가지고 여기 온도계를 통해서 수온 온도가 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해서 그래픽카드 들어갑니다. 그래픽카드를 시키고 나와서 인디게이터를 통해서 라디에이터 상단에 들어가고요. 시켜준 게 다시 나와서 CPU를 시켜주고 나와서 측면에 라디에 들어갔다가 하단에 라디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펌프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로 구조를 고객님께서 짜주셨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은 냉각수가 나중에 증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클리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용하시다가 증발되면은
물으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증발했네, 냉각수가 부족해 하시면 갖고 오시면 언제든지 채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색상이 있거나 색소가 있는 제품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구매를 해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커스텀 튜닝이 밀려있기 때문에 계속 아마 커스텀 튜닝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커스텀 튜닝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